2020년 12월 2일 수요일 USK 뉴스입니다. 네,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의 폭증과 함께 이제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 수가 단 하루 동안 거의 2,700명에 달하면서 지난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역시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17만 7천 명이 쏟아졌고 이에 따른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 수 역시 27만 명을 넘긴 오늘. 영국에서는 미국 제약회사 백신인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먼저 내리면서 이제 영국 전역에 백신이 공급됩니다. 자, 미국이 가장 먼저 백신이 대중에게 공급될 것을 보였지만 영국이 먼저 시작한 오늘 미국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주요 뉴스들 정리해드립니다. KTX 고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할 예정입니다. 무제한 데이터와 국제 전화 포함 발신 통화 100분 등의 KTX 서비스가 개통되어 우리 비행기의 착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0. KTS activation complete. KTS Korea Travel Sim. KTS Korea Travel Sim. 네, 먼저 오늘들은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내 주요 뉴스들을 헤드라인을 통해 정리해드립니다.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백악관 코로나19 TF팀이 코로나19 관련 최고 수위의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땡스기빙 연휴 이후 바이러스의 확산 위험이 가장 크다며 특히 고령 혹은 기저질환자의 경우 실내 모임을 피하고 항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직계가족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땡스기빙 식사를 했을 경우에는 이미 감염이 되었다고 가정해야 하며 즉시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방지법 북가주지법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되는 비자 수를 대폭 줄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 관련 조항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진행 절차 불투명 등을 이유로 받아들였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법원의 영장 없이 미국인들의 위치 정보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냐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가 스마트폰 위치 정보 수집 업체로부터 수백만 명의 위치 정보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스마트폰의 다양한 앱을 통해 수집된 사용자의 위치 정보는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용 고객관리 소프트웨어 강자 Salesforce가 기업용 메신저 전문기업 슬랙을 277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지난해 IBM의 레드햇 인수 340억 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야외 식당 식사 금지 행정명령에 대해 각 도시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베버리 시도 대열에 동참해 시의회가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결의안을 마련했습니다. LA 카운티 1일 확진자가 7,5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증가세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식당 한 곳당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합니다. 신청 접수는 오늘 밤 자정부터 6일 밤 자정까지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2,500곳으로 제한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두르기 바랍니다. LA 한인 이용기, 이응목이 공동대표로 운영하는 미 주류사회 최대의 에어컨 부품 업체인 트루에어사가 미 공기업에 3억 6천만 달러에 매각됩니다. 하나투어를 통해 멕시코 칸쿤 등으로 향하는 항공권을 예약했던 150여 명이 코로나19 사태로 환불을 신청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환불받지 못하자 하나투어를 상대로 집단 분쟁 조정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실리콘밸리를 떠나 본사를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이전할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비싼 주거비용과 세금 등의 고통을 받아왔던 와중에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IT 기업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행렬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입니다. 남가주의 산타에나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자 남가주 에디슨사가 오늘 밤 9시부터 고객 27만 1000가구 이상의 단전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단전 가능성은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빌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 학교 대면 수업 시작에 있어 이를 원치 않는 학부모들도 있다며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수뇌부 워싱턴 DC 집 앞에 시신이 담겨있는 듯한 검은색 봉지 수십 개가 열지어 놓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이를 반대하는 집권 공화당 수뇌부의 집 앞에 시신 가방을 배달하는 항의 시위까지 이어졌습니다. 롱아일랜드 지역에서 태어날 아기에게 시민권을 줄 요량으로 원정 출산과 돈 세탁 등을 해온 일당 6명이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터키 등 외국에서 관광객으로 입국을 시킨 뒤 7곳의 출산원을 운영하며 119명의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소재 한 아파트에서 14개월 된 여아가 9살 오빠에게 부엌칼로 칼부림을 당했습니다. 여아는 병원에서 다행히 생명은 건진 가운데 9살 소녀는 자폐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건 당시 할머니가 집에 있었던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체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뉴욕 퀸즈 검찰청이 오는 5일 불법 총기를 자진 반납하는 주민에게 200달러 상당의 현금 카드를 주는 총기 바이백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소는 롱아일랜드 시티 소재 Our Lady of Mount Carmel 교회입니다. 뉴저지와 버지니아 출신 한인 고교생 4명이 남자 고등부 미국 양궁 대표팀에 선발됐습니다. 뉴저지 출신의 이한울, 윌리엄 이와 버지니아 출신 김도현, 앤드류 유 등 4명이 그 주인공들입니다. 한국 방문 시 2주간의 자가격리가 의무적으로 이뤄집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 50불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oreatravelsim.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에서 대학 시스템을 상대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주 내 26개 공립고등학교 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인 조지아주 대학 시스템은 이와 관련해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 상업개선협회 BBB가 애완동물 관련 사기가 작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기꾼들은 강아지 브리더로 위장하고 웹사이트를 만들기까지 해 주의가 당부됩니다. 손이나 팔 등 인체 피부에 붙은 바이러스를 언제 어디서든 박멸할 수 있는 무알콜 소독 티슈를 지금 mpkus.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 내 주요 소식들 정리해드립니다. 보도국에서 심지연 기자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 해안에서 34명이 숨진 선박 화재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구조됐던 선장이 1년여 만에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9년 9월 2일 새벽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 섬 연안에 전박해 있던 다이버용 선박 컨셉션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박 갑판 아래서 잠을 자고 있던 승객 33명과 승조원 1명이 연기 흡입으로 숨졌습니다. 선박은 침몰했고 선장과 승조원 4명만이 구조되었습니다. 당시 갑판 위에 있던 승조원과 선장은 승객이 머무는 구역에서 나오는 불길이 너무 강해 아무도 살릴 수 없을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선장이 야간 경비 업무를 소홀히 했고 승조원 교육과 화재 대피 훈련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등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LA 연방지방검찰청은 사고 선박의 선장 제리 보일런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혐의가 확정되면 희생자 한 명당 법정 최고형은 10년형입니다. 한편 아직까지 화재 발생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27년 전에 얼려진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냉동 배아를 이식해 출산한 산모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재의 주인공은 테네시주에 거주하고 있는 29살 티나 깁슨 씨입니다. 티나와 남편 벤저민 깁슨 부부는 난임제를 겪고 있다 지난 2월 티나의 체내에 1992년 얼려졌던 냉동 배아를 이식했습니다. 다행히 체내 속 아이는 잘 자라주었고 3.2kg의 건강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이 배아가 출산까지 이어진 냉동 배아 중 보관기간이 가장 오래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티나 깁슨 부부는 지난 2017년에도 24년 된 냉동 배아를 입양해 큰딸 엠마 깁슨을 얻었고 이어 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또 한 번 냉동 배아를 이식해 딸을 무사히 출산한 것입니다. 냉동 배아로 태어난 큰딸도 또 이번에 태어난 딸도 동일 기증자로부터 1992년 같은 날 얼려진 배아여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해상에서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극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타고 있던 뱃머리를 붙잡고 버텼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2살의 스튜어트 B 씨, 지난달 27일 플로리다주 캐너버럴 항구에서 배를 타고 출항했고 이후 다음날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아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해안경비대와 순찰대, 항공기 등이 파견돼 수색에 나섰고 다행히 스튜어트 B 씨는 근처를 지나던 화물선 엔젤레스 선원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B 씨는 배 안에 물이 밀려 들어오면서 선체 밖으로 휩쓸려 나갔다가 간신히 뱃머리를 붙잡고 버티고 있었고 그 입에는 뱃머리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물에 잠긴 상태였습니다. 뱃머리마저 잠기기 전 멀리 화물선이 보이자 옷을 흔들며 살려달라 외쳤고 결국 극적으로 구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루이스 캐롤의 1865년 고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기반으로 한 신간 The Herald's Head이라는 제목의 책 속에 보물을 찾을 단서가 적혀있다는 소식입니다. 작가 다니엘 제이콥센은 미국 어딘가에 보물 상자가 숨겨져 있고 이를 찾기 위한 단서가 새로 출간된 책 속에 적혀있다고 전했습니다. 보물 상자 속에는 로마 제국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희귀한 동전, 금, 은, 14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 등 총 만에서 2만 달러가량의 보물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노라드가 올해에도 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는 24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산타의 위치를 추적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벌써 65년째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크리스마스 이브날 산타의 위치가 궁금한 사람들은 노라드 콜센터로 직접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산타와 루돌프가 선물을 싣고 태평양 상공을 지나는 중이라는 식의 답변을 해줍니다. 전화번호는 1877-HINORAD, HINORAD입니다. 한편 처음 시작은 1955년 한 백화점이 산타와 통화하라는 광고를 내면서 실수로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전화번호를 인쇄한 것으로 당시 이 광고를 보고 어린이들이 전화가 폭주했고 이때 전화를 받은 당시 공군 해리 슈프 대령이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기 위하면서 산타 위치 추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간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당신을 돌봐왔죠. 불평이 아니라 제발 비형간염 검사를 받으세요. 아시안들의 주요 간암 원인이거든요. 반드시 증상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신은 제가 감염이 되어도 알 수가 없죠. 치료법이 있으니 의사와 상담하고 검사를 받으세요.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후코이단이 몸에 좋다는 거 다 아시죠? 항염증, 항암, 항바이러스까지 후코이단의 생명은 황산기에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 전남 완도의 미역과 다시마 추출 안티부위 후간 후코이단을 소개해드립니다. 황산기 함량 세계 최고, 후코이단은 듬뿍 들었고요. 교민 여러분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의사 윤령팀이 믿고 추천합니다. 이어서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좀 더 짚어드리는 인사이드 USA 시작합니다. 저희 제품은 FDA 인증을 받은 피부용, 인체용 살균 티슈, 살균, 그러니까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를 죽이는 그런 성분을 지닌 티슈입니다. 탄성 부직포로서 이거를 잡아당기게 되면은 크기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과 동시에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닦아내는 접착률을 30%에서 40%까지 증가시킨 그러한 제품의 특징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Want to clean? No problem clean. NP clean. 연방 법무부가 대통령 사면을 대가로 백악관에 금품이 오고 간 상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족과 측근들을 선제적 사면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방송과 더 힐 등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지방법원이 대통령 사면을 얻기 위해 불법 로비스트들이 백악관에 정치 기부금을 건넨 이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8월 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20쪽 분량의 문건과 관련해 워싱턴 연방검찰이 대통령의 사면이나 형기 단축을 대가로 상당한 정치적 기부 제공을 하려 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를 보도한 CNN 방송은 이 사건에는 백악관 고위 관리가 연루됐다라고 전했는데요. 또한 이번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사면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뒤 나온 가장 최근의 법적 왜곡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만약 백악관 관계자가 사면을 대가로
정치기부금을 받았다면 뇌물죄에 해당됩니다. 아직 이와 관련해 백악관의 공식 논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 자신의 개인 변호사인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 등 측근과 함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 차남인 에릭군, 장녀인 이방카와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에 대한 선제적 사면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가족 회사의 탈세 의혹 수사 등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뉴욕주 법무부 장관과 또한 맨하튼 지방검찰총장 등이 모두 민주당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녀들의 사면 문제를 이제 참모들과 의논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업체에 면책권을 부여한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2021 회기년도 국방 수권법안 NDAA에 대해 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통신품위법 CDA 230조는 거대 기술 기업에게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는 선물을 안겼다고 비난했습니다. CDA 230조는 우리 국가안보와 선거 완전성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만일 230조가 국방수권법안의 일부로서 완전히 종료되지 않는다면 자신은 그 법안이 책상 위에 올라왔을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통신품위법 CDA는 인터넷 태동기였던 지난 1996년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외설 또는 폭력물이 제공, 공유되는 것을 막고자 제정됐습니다. 다만 언론들의 자유와 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기업들이 이용자가 생성한 이 컨텐츠에 대해 접속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하는 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권을 부여했는데요. 바로 이 조항이 230조입니다. 한편 CNN 방송과 시넷 등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CDA 230조 개정에 동의를 하고 있고 양당 모두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SNS 업계가 CDA 230조를 이용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인데요. 네, SNS 업계가 진보 성향 정치 세력에게는 매우 관대하고 공화당 등 보수 성향 정치 세력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 기업들이 대선 전후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의 선거 부정 주장 관련해 게시물들을 삭제 또는 차단하거나 경고 딱지를 붙이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데 따른 것입니다.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CDA 230조 폐지를 주장해왔고 이제 이를 폐지 안 한다면 7,400억 달러 규모의 이미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 상원과 하원도 통과한 이 국방 수권 법안의 최종 승인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북한 해커로 추정되는 이들이 미국의 제약회사들과 한국의 제약회사 등 9개 제약사의 시스템 침입을 시도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북한의 해킹 공격 대상이 된 미국 내 제약사는 존슨앤존슨, 그리고 노바백스와 아스트라제네카,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 이어 한국의 제약사들만 제넥신, 보룡제약, 신풍제약, 셀트리온 등 모두 9곳입니다. 이번 공격을 조사한 이들은 해커들이 가짜 이메일 계정을 만들어 동료로 위장한 다음 첨부 파일이나 링크가 있는 메시지를 발송해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빼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난주 정보당국이 해킹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했지만 해킹 시도가 성공했는지 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해커들이 사용한 웹 도메인과 서버는 앞서 한국 국방부와 통일부를 해킹할 때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의 유명 해킹 조직인 킴스키가 그 배후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킴스키라는 이 해킹 조직은 최소 2012년부터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의 부처 등을 해킹해 국가 안보자를 빼내왔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도 이어왔는데요. 이런 와중에 올 여름부터는 세계 제약사를 겨냥한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번 북한의 해킹 시도에 대해 북한이 코로나19 대응에 상당한 위협으로 남아있다며 정부와 기술자, 대중들이 경계를 결코 늦추지 않아야 되며 북한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 관련해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 또 1일 신규 확진자 수 등이 오늘 역시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의 자가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합니다. 네, CDC는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7일간 그리고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0일간 이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속에서도 이처럼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줄여 자가격리 방침을 더욱 잘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한 현재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때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해 공공의료 시스템의 스트레스 역시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완벽한 코로나 방역을 위해선 기존 권장 기간인 14일간의 격리 기간을 따를 것을 권장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USKN과 유튜브 에브리데이 써니데이가 함께하는 미주 한인 코로나 극복 특별 프로젝트 힘내라 한인들 한인업소 탐방 영상이 이어집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결제 시스템 만족하십니까? 수수료 약정기간 애프터 서비스 꼼꼼하게 따져보고 결정하셨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최다 가맹점과 최다 판매 소프트웨어 보유. 어떤 문제도 365일 24시간 전화 한 통이면 한 방에 해결. 고객의 만족과 신뢰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글로벌 멀천 서비스. 미 주류 대형업체 선점 1위. GMS만의 노하우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완성하십시오. 213-703-6682. 카페에서 베이커리라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주 이 코로나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곳만의 어떤 숨은 비결이 있다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여쭤보려고 와봤어요. 함께 가시죠. 아, 사장님이세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요. 네. 더 베이커리가 이곳만의 어떤 비법으로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비결을 좀 알아보려고. 어떻게 판매를 할까 해가지고 좀 네. 아이디어를 많이 냈죠. 이 딜리버리 하는데 뭔가 더 베이커리만 하고 계신 네.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죠? 배달을 그냥 빵 하나하나 배달을 하기에는 너무 그 2불짜리, 3불짜리 빵을 어떻게 그렇죠. 멀리 만들 수도 없고. 사실 빵이라는 네. 게 이제 발효 기간 시간도 필요하고 네.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굽는 네. 시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미리 좀 오더를 하고 네. 그거를 배달을 하면은 어떨까 해서 배달을 제가 직접 시작했는데. 아,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하셨다고요? 네. 그럼 만약에 거리가 먼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하루로 이렇게 네. 다 몰았어요. 한 지역만. 그냥 픽업 장소를 네. 정해가지고. 아, 거기서 모여라. 이때 와주세요. 이때 픽업해주세요. 라고 아. 하고. 그러면은 그 주문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저희가 지인들한테 좀 연락을 해서 오픈 채팅이나 약간 큰 그룹 채팅 같은 거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메뉴가 있는데 네. 이런 거를 오더 해주시면은 그쪽 지역에 가서 배달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아. 했는데 이제 픽업 장소랑 네.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정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코로나 기간이라서 사람들이 네. 다 이렇게 6피트 이렇게 그렇죠. 거리 유지하면서 라인을 줄여서 다 서 계신 거예요? 아, 그 풍경이 참 보고 네. 싶네요. 처음 시작한 지역은 이제 네. PB라고 팔로스베리스랑 네. 토렌스 지역을 먼저 시작했고요. 네네. 네. 코로나 이전의 매상과 네. 코로나 이후에 그렇게 바뀐 후에 매상 어떻게 달라졌나요? 저희가 원래는 솔스몰 안에 이제 두 군데가 있어요. 네. 이제 푸드코트 안에 한 곳이랑 네. 그 2층에 카페가 있는데요. 네. 매출이 네. 거의 10%도 안 될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네. 다시 치고 올라갔어요. 심각하게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제 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히 배달하고 일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올라왔어요. 저는 네. 배달하면서 사람들 네. 많이 만나고 네. 여기서도 손님들 계속 꾸준히 만나는데 그 위험성에 네. 계속 비즈니스를 해야 되나라는. 아, 직접 여기서 만드셔요? 네, 여기서 아. 직접 다 만들어요. 이 더 베이커리가 또 유명한 거 하나가 네. 바로 옆에 카페 자리 바로 옆에 네. 이 제빵 학교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희가, 네. 제빵 아카데미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 제과점을 처음 본 것 같아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정말 이 더 베이커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 젊은 사장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또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 더 베이커리 찾아오신 손님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꾸준히 사랑해주세요. 코로나 극복 파이팅!
Pechanga Resort Casino is excited to welcome you back. You can expect the same friendly four-diamond service that you have come to know, with new health and safety measures, because your peace of mind is our top priority. Rest assured, we are ready when you are. Pechanga Resort Casino. Your safety, comfort, and peace of mind on another level. 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설인 가격 정리해드립니다. 1380만 6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 사망 27만 1543명, 하루 평균 병원 입원자 수만 9만 4천여 명 등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 관련 모든 수치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믿을 것은 백신밖에 없는 듯, 이제 미국 제약사가 만든 백신 화이자와 모더나사가 다음 주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나오는 대로 우선적으로 2,400만 회분이 미 전국적으로 공급됩니다. 네, 우선은 어제도 전해드린 대로 헬스워커들과 너싱홈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백신이 먼저 공급하기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결국 합의 발표했습니다. 의료계 종사자들만이라도 코로나 면역력을 보유해야만 급증하고 있는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는 3억 3천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에게 모두 백신이 제공되기까지는 수개월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번 겨울이 최악의 고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시작한 미국의 겨울, 오늘 역시 평균 1분에 1명꼴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쏟아지면서 이제 미국 최악의 전장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2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IPTV 한국 방송 티브 플레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주민들이 결국 이겼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오렌지 카운티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폐지됐는데요. 이제 오렌지 카운티 지역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